인옥 씨 부부가 함께 일하는 작은 가게. 아까부터 고소한 향이 물씬 난다. 이제 한번 열어볼까? 잠깐만. 봐봐. 제카돌봉이야? 지금. 오로지 카카오 원두만을 갈아 만든 100% 초콜릿. 인욱 씨 부부는 카카오를 직접 볶고 갈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다. 이틀을 기다렸거든요. 이 순간이 오기를. 로스팅하죠. 로스팅하기 전에 다 핸드픽 작업을 다 하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틀을 여기서 이렇게 갈아요. 그리고 나온 초콜릿이 얘가 완성작인데 이때 이 기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좋다. 그럼 맛을 봐야 되는데? 응. 그래서 좀 봐야 돼. 원두가 품은 카카오 버터가 자연스레 녹아 만들어진 초콜릿 원액. 하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초콜릿, 그 맛은 아니다. 단맛보단 쓴맛. 대신 다양한 풍미가 있다. 전에보다 좀 매운 것 같은데? 스파이시한 맛이 굉장히 많네. 그러네요. 오빠 얘기 듣고 나서 먹으니까. 마야 사람들은 이거를 음식의 재료로 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서 먹었을 때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내오는 음식들에 이제 카카오를 넣어서 만드는데 매콤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그 원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다 저걸 갈거든요.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를 무릎 꿇고 앉아서 이걸 계속 밀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걸 밀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봤더니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찐덕찐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비스무리한 초콜릿이 되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과 플루디언 주자였던 인욱 씨와 정아 씨. 결혼 후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 남미로 날아갔다. 하지만 사업 실패 등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뜻하지 않게 만난 것이 바로 카카오 열매. 하지만 넷째 도화를 낳기 위해 잠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잠깐만 있기로 한 제주도에서 덜컥 다섯째까지 생기며 벌써 5년째 장기 체류 중이다.